안녕하세요. 도술 대감님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기인이란 게 그래요. 이제 또 내가 운에 좋은 운이 들면 뭐 기인도 드는 거고, 또 나쁜 운이 들면 기인이 있던 사람도 떠나가는 거고. 근데 물론 사람마다 또 개개인마다 또 다 차이가 또 나요. 뭐 또 절에 가서 열심히 공드는 사람은 또 뭐 부처님 또 응공으로 해가지고 또 기인도 들 수도 있고, 절에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또 기도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기도의 덕을 볼 수 있고, 진짜 없던 기인도 만들어지는 게 참 공들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주의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명을 갖다 놨을 때, 띠마다 다 갖다 놨을 때 그중에서도 기인이 많이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들은 띠를 이제 좀 적어봤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26 의뢰생, 그리고 35 병인생, 그리고 39 임수생, 43 무오생, 그리고 45 병진생, 그리고 47 갑인생, 50 신해생, 53살 무신생, 그리고 55 병호생, 그리고 57 갑진생, 62 기해생, 66 을미생. 그리고 이제 물론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은 좀 이제 쉬시는 단계니까 그분들은 좀 안 넣습니다. 뺐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키나 내가 정말 기인이 도와서 나를 정말 내가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우야말로 우리가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사람 잘 만나면 살잖아, 그지? 누가 심폐소생술 해줘서 살잖아. 그 식으로 우리가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진짜 기인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병진생하고 갑진생, 그리고 무신생, 요분들을 특히나 기인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지금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 이거 3년, 4년 넘어올 때 정말 힘들었을 건데,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목이 말라 꼴딱 넘어갈 때 물 줘야지. 정말 그 물이 정말 생명수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힘들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옆에 누가 기인이 조금만 도와줘도 살아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셨지 싶어요, 할아버지가. 이 병진, 갑진, 무진 중에 그 중에서도 딱 1등을 뽑잖아요. 갑진. 갑진생. 갑진생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갑진생들 한 10명 갖다 놓으면 8, 9명은 작년, 재작년에 진짜 죽어버릴까 했던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작년 말부터 이제 이 동지딸 지나면서부터, 그 동지딸 지나면 2020년 올해 운이거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숨통을 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사람들이 옆에서 말도 나한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들어서고, 그 진짜 금전적으로도 좀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갑진생이 그래도 최고의 그래도 기인이나 운이 이제 진짜 좋아지는 사람이다. 그게 그렇더라고. 지금 이제 또 머릿속에 뜨는 게, 사람이 내가 답답하면은 옆에 오면 다 나 도와줄 사람인가 싶어서 악인도 다 기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돈이 있고 여유로우면은 기인도 경계를 하게 돼 있어. 내가 돈이 있으니까 경계를 하는 거야. 저게 나한테 혹시나 내 걸 뭐 뜯어가려고 다가오나 이래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고 형편이 좋을 땐 기인도 다 악인으로 보이는 거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악인도 다 기인으로 보이는 거야. 저 내 옆에 사람만 오면 날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저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사실상 없는데 뭐 뜯길 게 없는데 뭐 기인 아닌 다음에 뭐 있겠어. 그지? 내가 뭐가 있어야 뭐 뺏겨야지 악인이 되고 뭐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의 힘든 단계에서 살아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악인은 옆에 내가 나한테 아니고 오는 사람은 기인으로 보면 돼요. 그래요. 이제 이분들 말고도 힘든 사람도 많았을 거고, 진짜 뭐 나라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고비고 힘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특히나 어깨가 축 처져서 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뭐 직장에 시험을 봐도 뭐 다 떨어지고 뭐 직장을 뭐 어떻게 다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힘내세요. 올해부터는 그래도 운이 들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시고, 또
어디 직장에 했다가 다 떨어지신 분들 힘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원선 놓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는.